자, 지난번에 두 번째 날 밤에서 이야기가 끊겼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밤이 되니까 또 어김없이 레드레터, 그린레터를 쓰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번에 레드레터 있을까?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 진짜. 바로 봅시다. 너무 궁금하네요. 저 오늘은 초록색 종이를 딱두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헐, 빨간 걸 하나 받았다? 그렇게 받았나? 그러면 또 서운할 텐데. 있구나. 또 밝은 종이를 썼다. 아, 근데 상상을 했어요. 저 그것만 알려주면 어떡해? 안 돼. 제 초록 편지도 되게 많아요. 빨간 편지에 유무만 알려주는 거구나. 초록색을 네 통이나 썼는데 왜? 혼란스러워. 뭔가 방송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랑 더 인사하고 맥이 진짠지 아닌지 모르게 행동하니까. 어쨌든 이거는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재밌게 즐기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도 변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지. 자키야. 형 뽕 잘 잤어요? 잘 잤지. 빨리 얘기해야 돼. 10시가 안 지났어. 곧 다가오고 있어. 오늘 우리가 재밌는 데 갈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미쳤나봐. 좋아했으면 좋겠어. 좋아했으면 좋겠어. 준비 다 됐지? 네. 조심해. 너무 분위기 좋다. 좋네. 분위기 한번 착 전환할 필요가 있어. 나는 항해사야. 오. 돌아온다. 재밌네. 이야. 절까 하자. 아, 바다가 좋아. 우리 10시 지났잖아. 응. 얘기해볼까? 또 빨간 종이를 썼지. 빨간 건 하나고 초록색이 많아. 몇 개였지? 네, 네 개. 두 개밖에 안 썼는데. 되게 적네. 그래도 두개 뭔데? 말해줘. 어제 숙소 가는 길에 음악가 집 들었잖아. 나도 그거 적었어. 그래? 응. 또 같은 생각이네. 밖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랑 같이 앉은 거예요. 딱 앉자마자 기대했어. 제 어깨. 그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아! 어깨에
기대서 음악을 같이 들었어. 은재 유재. 아~ 은재 유재. 그러면서 제비 제 머리 이렇게 만져주고 그래서 너무 설렜어. 네. 자기가 했던 거는 쏙 빼놓고 얘기했네. 맥 너도 유재. 맥 너도 유재야. 길티. 그 빨간 거는 궁금하다. 이런 부부 상황이라서 하는 거지 진심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잖아. 진심, 마음속 진심을. 맞아.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너한테 넌 진심이니? 이렇게 썼던 것 같아. 난 약간 원래 내 마음을 잘 말로 표현하네? 응, 잘 표현은 잘 못해.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미안할 건 아니지. 뭐? 미안하다고? 이 대화 또 어디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나의 뭐 단단히 잘못했어!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의 마음을 표현할 타이밍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미안해. 그러면 너랑 마음이 같지 않아서 미안해.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잖아. 그래. 아 100% 딱 그건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이건데. 좋다 분위기가. 완전 말 돌렸어. 자기 난 하는 말이 있어. 뭔데? 남편으로서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거 알아.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를 보면 난 자꾸 미안해. 그래서 전 남자 되고 싶어. 자기한테 지금 늦었지만 일어나 볼래? 오? 오 마이 갓. 뭘 하는 거야? 프로포즈를 할래 자기한테.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근데 아니면 어쩌지? 막 속으로 아니면 오바하는 거 어쩌지?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어떡해 막 이랬는데 진짜로 그거였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로망이잖아요. 요트에서 프로포즈 받는 거. 그걸 제가 받았다는 게 참. 늦었지만 이 못난 남자랑 결혼해 줄래. 이 못난 남자랑 결혼해 줘! 멘트 뭐야! 내가 부탁하지만 이 못난 남자랑 결혼해 줘! 이거 블라이가 써준 대사예요? 아니요. 저희가요? 이걸 누가 누구 머릿속에서 이런 이 못난 남자가 바다에 가는 길에 그 멘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That I was quite nervous, but at the same time, I didn't feel like burden to do that in front of her. 이 못난 남자랑 결혼해 줄래. 어떡해. 어제 자기가 예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주고 싶었어. 설악산이야. 아, 소품샵에 구경을 갔구나. 난 이 파도 모양 반지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반지 사고 싶다. 커플링. 아까 누나가 이거를 멋있다고 그랬으니까. I will choose this. Propose to her. 어때? 너무 좋아.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와. 좋아? 프로포즈 받았다.
누나가 처음으로 진짜 환하게 웃었어요. 모르겠어요. 맥이 뭐 학교를 졸업했다면 지금 당장 누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서 믿기로 했어요. 고마워. 이거 너무 찐통인데? 역대급 진짜 찐 커플의 프로포즈 직관한 기분. 프로포즈 받았다. 오! 되네 뭐야. 솔직히 카메라 안 돌 때 맨날 안고 다닌다. 진짜, 내가 봤을 때 팬처럼 입고 다닌다. 이 방금 은세가 이런 포즈 지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I said yes로 해야지. 올려야지.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아, 프로포즈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네. 돼요? 우리가 준비시켜줄 수 있는데. 걱정마. 배고프니까 이거 못 먹어. 아, 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으면 배가 고프기 마련이죠. 더 사자. 뭘 위하여?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위하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갑자기 그거 기억난다. 아, 그때 되게 어색했는데, 그치? 감자기야. 그치? Please sit in front of your name card. 처음 만난 날. 이게 갑자기 식당에서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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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은세고. 나이는 더 많아.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진짜 어색해요. 지금은 많이 친해졌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 종이접기 잘 못해서 받아봐. 수줍수줍 계속 이러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먼저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이 약간 남자다웠다고 해야 되나? 인포인 두고 이러면서 적었어. 그때 좋았구나. 좋았구나. 좋았어. 나 그때 반했군. 좋았구나. 넌 너무 티났었어. 가상 결혼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소리 내어 대답해달래. 하나, 둘, 셋. 네. 네. 아까 내가 소리를 지었어. 맥, 우리 아직은 어색하지만 가상 결혼을 하게 됐네. 앞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자. 앞으로 우리 살아보자. 엔지야. 만약에 저랑 결혼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해줄게요. 들었어?
행복하게 해줄게요. 진짜 행복하게 해준 것 같아요. 이 순간 너무 좋았어요. 왜 눈물 날 것 같죠? 본격 마음이야. 오늘 끝나? Last day? 헐 소름.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 처음 알고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너 근데 이거 나올 거 알았어? 몰랐어. 끝난 건가? 나 오늘 끝나는 줄 몰랐어. 한 말이 있으면 변하지. 좋은 추억 많이 생겼고 너랑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너가 좋아졌어. 진짜? 너가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은세가 혼란스러웠잖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재고 따지고 의심할 거 없이 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누나랑 있었을 때 많이 행복한 것 같다. 좋은 추억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고마워. 나도 너무 고마워. 슬퍼? 여기 있잖아. 그냥 여기 있어. 이거 보면은 날 기억해. 너무 슬펐어요. 영원히 헤어지는 것 마냥. 저도 약간 눈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막 밥 먹고 나서 멍 때렸어요. 뭐야? 근데 결혼 생활 끝났지만 둘이 또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은세가 제주도에 산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촬영을 맞춰서 꾸준하게 보다가 갑자기 딱 촬영이 없으면 서로 약속을 잡기에도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슬퍼하지 마. 맞아, 슬퍼할 필요 없어. 우린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맥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 맥은 너무 아쉬워 보여요. 울어! 울어! 안녕. 안녕. 또 만나. 또 만나. 절대 안 뺄게. 알겠어. 약속해. 응. 잘 가. Bye. I've been waiting all day to come here and see you. It helped me deny my loneliness. So I ran all the way here. 이게 끝이라고요? 잠깐만. 없어요? 아니 이 다음에 뭔가 있겠지. 있겠지. 아니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만나잖아. 다시 만나야지. 그죠? 아주 약간 희망적인 것은 이것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점. 와 역시. 아 나 진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이렇게 끝나는 줄 알고 진짜 크게 화낼 뻔했어요. 허니문 레터 마지막까지 딱 한 에피소드만을 남기고 있는데 이 둘이 이 운명을 극복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갈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스르르르르 그냥 프로그램과 함께 멀어지는 사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After the honeymoon trip, until now, I keep contact. 맥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에 그냥 이성적인 친구가 아니라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맥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It's more than friendship. Yeah, that's 100% sure. Hello. 뭐예요? Set fire to the nights and bad vibes of the circle.